또 1조, 2조에 각각 분산되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태백급의 우승 후보였는데요. 제주스케이트도청의 김성룡 장사의 모습이었습니다. 27살, 177cm, 86kg이고요. 이어서 양월군청의 이준호 장사입니다. 87년생, 33살, 172cm의 신장, 80kg입니다. 자, 이렇게 대문에서 태백급 선수들은 언제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 장사에 등극할 수 있다. 네. 또 뭐 상대 선수가 누구나 뭐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은 더더욱 좋은 기술이 또 보여지겠죠. 예. 순위 결정전 단판제로 시행이 됩니다. 청사빠의 제주특별자치도총의 김성룡 장사와 홍사빠의 영월군총의 이준호 장사. 이 김성룡 장사도 2017년에 이제 설날 대회 장사 등극에 오른 이후에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준호 장사가 이제 올해 영월 대회에서 민속 씨름리그 또 장사 등극을 하면서 올해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5-6위 결정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아쉽지만은 오늘 결승전에 볼 씨름을 지금 5-6위 전이라도 한 판 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회 이제 순위 결정전이 다 이어지고 또 순위에 따라서 상금, 경기력 향상 지원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강대규 감독, 영월군청의 전충식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단판제 5-6위 결정전. 밀어봅니다. 이준호, 김성룡 가볍게 들었어요. 대지기 시도. 빗장거리 이준호. 이준호 선수의 오른발 빗장거리가 통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 이 두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으면 아주 재미있는 시도를 볼 수가 있었는데 예. 뭐 아쉽게 5-6위전에 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뭐 또 본인들이 또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준호 장사가 5위, 영월군총의 이준호 장사가 5위를 차지했고, 6위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김성룡 장사였습니다. 오른발로 빗장 살짝 들어갔어요. 자, 들면 바로 돌아서 상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상대방에 넘겨 바턴을 넘겨준다면